네, 오늘 저는 신앙은 반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TV 방송 보다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주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또 보조 진행자들이 있죠. 이 보조 진행자들을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선발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게스트가, 초대손님이 나와서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별로 뭐 그냥 그럭저럭 얘기를 해도 막 웃어주고 막 추임새도 넣어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반응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주 진행자 옆에 쭉 있으면 분위기가 사는 거죠. 프로그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시청률이 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뚱하고 있습니다. 보조 진행자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임새 안 넣어주고 말해야 할 때 말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시청률에 결국에는 몇 회 지나면 이 사람은 퇴출, 그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막 불같이 일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이렇게 쭉 침체하고, 백날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무반응으로 계속 그냥 있기는 있어요, 그곳에.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역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우리가 본문 아주 유명한 비유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살아가는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을 쫙쫙 흡수할 수 있도록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또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비유를 딱 들으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마음에 딱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에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또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내용이 이렇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지주가 소작농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이제 뭐 하여튼 추수를 하고, 오늘 포도원이니까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나에게 줘라, 그리고 너희가 나머지를 10분의 9를 가지면서 먹고 살라, 뭐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케이가 서로 됐고 이제 타국으로 지주는 멀리 떠났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됐죠. 소작료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못됐어요. 이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는 대신에 농부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냥 흠씩 두들겨 맞고 거의 뭐 불구 비슷하게 돼가지고 돌아온 이 종을 보면서, 근데 이 주인은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하고 신사적입니다.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좋은 말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역시 이 소작농들은 또 완악해져 있습니다. 더 때립니다. 거의 반 죽도록 만들어 놓고 능욕을 하면서까지도 이제는 인격적 모욕까지 하면서 이 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주인의 태도, 근데 또 그것을 덮으면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함부로 대했지만 내 상속자인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이 사람들이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게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이 농부들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보냈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멀리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은, 이 토지는 그냥 붕 뜨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거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포도원 밖에다가 그 시신을 그냥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넓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이것을 배은망덕하게 남용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그들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넌지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때 이 농부들이 돌이켜서 바른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 이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넘어가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들이 돌이켜 바른 반응했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태인들은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즉 포도원의 그 소유권을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처음에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 그들에게 그 포도원이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축복이 그들에게까지 넘겨져 버리는, 주도권이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농부들, 이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 교제에 손길을 내미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두 가지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는 사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일들을 차용을 한 겁니다. 로마 식민시대가 아닙니까? 식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민중 봉기가 크고 작게 여기저기에서 툭툭툭툭 일어나니까 이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먼 곳에, 안전한 곳에, 살기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하지만 자기의 소유, 그 넓은 토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놀릴 순 없고, 또 이것이 자기의 소유권이니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을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내게 주면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런데 소작료를 받는 것이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흉년이 올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많이 막 하여튼 수탈을 많이 해가잖아요. 소작료 낼 것이 없으니 막 안 내는 일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주들은 그 지역의 깡패 조직과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완력을 동원하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소작료를 뜯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빈번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특별한 것은
여기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력을 사용하거나 남들 다 하듯이 그렇게 폭력 조직과 결탁해서 뜯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신사적으로, 그저 관용의 태도로 자기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완악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너그럽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농부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이 주인은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 들을 때 좀 어떤 어감을 갖습니까? 사실 좀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기분 나빠하는 반응들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기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굉장히 복된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이제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격파를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역한다, 사명선언문을 예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일성,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치신 것이 뭐냐 하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그것을 담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회개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넓은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지요. 이 회개는요, 모든 닫혀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와 같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 설교 이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순간이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냐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점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완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린 불완전하죠. 아니, 엉망진창.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우리 자신을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 엎치락뒤치락했고, 우리는 정말 덕개와 같이 막 죄와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린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엄청난 간극, 완전하신 그분과 불완전한, 아니 흠과 점과 티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 너무나 넓은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예배 처음 나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예배실에 앉는 그 순간 내 주변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동기도 있고 익숙한 얼굴들이 있을 때, 물론 그들에게 반갑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린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을 주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허물어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불완전한 예배의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날 덮어 아 내가 너 기쁘게 받을게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시잖아요. 배경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을 그냥 입 싹 씻고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엄청난 인물인데 이 영적인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 죄졌어. 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심판받을 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나단이 전할 때 그가 납작 엎드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나 죄졌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찬양을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 그렇게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정말 흉측한 죄를 범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여러분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인간 앞에서도 그는 정말 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 하물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예배로 나갑니까?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는 놀라운 고백을 시편 51편 17절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며 예배로 나갈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사탄의 단단한 이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막 칭칭 동여매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의 과거에 대한 나의 정말 원한과 그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나의 상처와 온갖 잡다한 그러한 나를 결박한 이 마귀의 그러한 나를 포로되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결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순간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열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마치 감옥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열쇠를 내 손에 들고 있어요. 그걸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고 그냥 계속 쇠창살 잡고 밖을 바라보면서 막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끈, 원수의 모든 끈은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의 빠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요? 사실은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베드로가 사실은 더 악독할 수도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그냥 원타임 예수님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3년 동안 소위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말끝마다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서 자랑했고 심지어는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막 책망까지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가 뭔데 막 예수님을 막 토나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 중차대한 시간에 나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린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가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막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군병들이 오니까 다 오만가버리고 그 불죄다가 그 여종 앞에서,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무게로 따져보면 베드로가 어쩌면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책망하세요. 찌르십니다. 내가 예수 팔았구나. 그때 이 베드로는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찔림을 받았어요. 역시 성령께서 건드리셨어요. 그러나 후회는 했지만, 후회는 했을지언정 그의 후회는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반응에 의해서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둥과 같은 사도로 쓰임을 받지요. 제2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회개로까지 나가지 않았던, 반응이 없었던 가룟 유다, 결국 그 죄 가운데에 그는 인생 멸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에 제대로 반응하면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에 빠르게 반응하고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회개를 인도하실 때 내가 반응하면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라도 다시 우리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귀한 축복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빛은 흔적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이 어둠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모든 선한 은혜와 축복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 비전과 꿈, 이런 것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립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그 막힌 장벽을 돌파해내는 겁니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담벼락을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반응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우리가 회개에 빠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 무엇인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들은요, 배은망덕했습니다. 배은망덕했어요. 근데 이런 자기들을 즉각 처벌하지 않고 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뒤집어 푸면서 막 받아야 할 거 다 뜯어내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관용에 그리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어준 포도원 주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에게요,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 막가파식 행동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멈추고 주인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으니까 비극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들은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욕심과
정욕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지낼 때 보니까요,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야, thank you라고 해, thank you 해야 해. 근데 애들은 어리니까 분별력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thank you인데, 이게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이거 thank you 해야 되는데, thank you를 안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엄마나 아빠가 thank you 해야 돼, thank you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thank you.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아차하면서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불렀어요. 식탁에 가니까 정성껏 이렇게 반찬을 쭉 준비를 해놓고는 밥을 아직 안 뜨고 제가 이제 딱 앉으니까 그제서야 따뜻한 밥 준다고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딱 들고는 그냥 탁 퍼가지고 딱 입에 넣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하더니 땡큐 해야지. 제가 제 아내한테 아차했어요. 아, 땡큐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 아내가 저를 어떤 때는 자식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받는 사람은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은 그 안에 수고가 들어있고 그 안에 헌신이 들어있고 그 안에 때로는 피땀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천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 원. 사실 여러분 요즘에 천 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껌한 통 사도 천 원. 아이스크림도 하나에 뭐 한 1,500원 막 그런데 우리가 그 천 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 천 원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상사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천 원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포도원 비유로 여러분 돌아가 봅니다. 못된 이 농부들, 배은망덕하다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결국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내용을 지금 그 답을 찾는 겁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건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기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선민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받던 독점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이 율법의 사람들이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한 백성이야, 이 은혜잖아요. 이 놀라운 선민의 축복,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방인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으심이 대가를 치러준 거지요. 그 은혜를 당연히 우리가 또 영원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왜 영원해야 할까? 엉뚱한 생각을 했었어요. 왜 영원해야 할까? 아, 그렇지. 천국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도 감사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해야만 해. 여러분, 천국은 어쩌면 그래서 영원한지 몰라요. 영원히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잔혹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가 불렀던 노래, 그가 쓴 가사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마지막 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 찬양하리라. 영원한 감사. 여러분,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베푸시는 많은 무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주시죠. 마치 우리가 지금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한 말이 맞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신앙의 바른 반응.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만의 잠언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길요나의 잠언.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감사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감사로 완성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축복의 기원이, 오리진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지금의 축복과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들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 조건들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목이 뻣뻣해지고 이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를 교만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는 그 감사하며 또 주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한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아울러서 감사를 논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막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내 앞에 딱 그렇게 진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막 다가오고 너무나 힘든 실패를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먼저 선제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찬양에 내 고백에 감사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나는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제적 감사. 바이올린 음질이 여러분 그 좌우되는 것이 그 바이올린 통, 악기통, 특별히 그 목재의 밀도라는 겁니다. 이 공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아주 좋은 그러한 목재를 아주 장인이 이제 바이올린으로 만들 때 이 명품 악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밀도가 꽉 차 있는 나무를 어디서 구하느냐? 저 캐나다 로키 산맥 3,000m 이상의 그 수목 한계선, 이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저도 옛날에 거기 가봤거든요. 막 일주일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막 그 하여튼 엄청 높습니다. 3,000m니까 쫙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꼭대기가 나옵니다. 거기 딱 이렇게 걸릴랑 말랑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차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나와 보면 그 구름이요 지금 우리 천장 정도 높이로 느껴져요. 팍 뛰면은 구름을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목 한계선입니다. 나무가 얼마 없어요.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영상에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꾸부정하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저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해나르 로키 산맥 3,000m 그 해발 저 나무들이요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그냥 맹렬하게 부니까 그것을 등으로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으로 볼품 없어요. 그런데 저 나무들 그 엄청난 바람을 견뎌나가면서 이게 확 성장이 안 돼요. 하지만 저 모습으로 자라면서 이게 밀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마치 돌과 같아요. 저것을 가지고 이 바이올린 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공명이 되면서 명품 악기가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우리는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밀도가 짱짱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총의 통로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베푸시고 무언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사람은 무반응으로 일관할 수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농부들과 같은 모습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회개와 감사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바른 반응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능력을 베푸시는 은총의 통로로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